바꾼 여름철에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12개월 내내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놓치지 않고 항상 구매를 한 제품. 진정에 진짜 좋다라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무슨 일? 야 너네 어떻게 이런 걸 또 만들어낼 수 있어? 나 짜증나 여러분. 이 수분감이 약간 팡팡팡팡 터지는 느낌이에요. 언니 이거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져요 라고는 찐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아 역시 뿌듯하다 뿌듯해.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봄쯤인가 올 초쯤에 언니 요즘 이거 쓴다 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그 영상을 물랑이분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또 요즘 잘 쓰는 꿀템들 그리고 계절이 더워지면서 바꾼 스킨케어 제품들을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나 스킨케어에 애정을 많이 갖고 영상에서 자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스킨케어를 그다지 막 엄청 바꾸는 편은 아니에요. 피부가 워낙 예민하기도 하고 한번 정착하면 약간 쭉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번 정착한 제품들 위주로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바꾼 여름철에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영업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일단 여러분 스킨케어 중에서 클렌징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클렌징은 저도 여러 가지 제품을 쓰는데 화장을 짙게 한 날에는 클렌징 밤, 평소 데일리로는 거품 클렌저 사용을 하고요. 모공이나 스크럽을 해줄 때는 이제 스크럽에 효소 파우더를 사용을 해주거든요. 각각 카테고리마다 나눠가지고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할 때 구매를 했었던 클렌저고요. 바닐라코의 클리니 제로 클렌저 밤 브라이트닝입니다. 꽤 사용을 많이 해서 달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바닐라코가 워낙 클렌징 밤이 유명하기는 한데 얘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얘는 이제 브라이트닝이에요. 그래서 미백에 조금 더 도움을 주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여름철에 살이 타고 조금 더 미백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 기존의 클렌징 밤이랑 뭐 세정력이나 마무리감은 비슷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이 제품이 조금 더 브라이트닝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밤,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는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쓰는 날에는 뭐 리베나의 리무버를 따로 쓰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약간 노폐물, 그리고 찌꺼기 관리까지 한 번에 해주고 있어요. 얘는 사실 올 봄부터 추천을 계속 했었던 제품인데요. 닥터 디퍼런트 제로 클렌저 중건성용이에요. 저는 중건성용을 쓰고 있고 남동생한테 지성용 클렌저 폼을 요 똑같은 거를 줬는데 남동생은 지성이 너무너무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수분감이 부족한 여성분들이라면 중건성용 추천을 드리고 이제 남성분들이나 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건성용 추천을 합니다. 제가 봄에도 요 제품을 추천을 하면서 했던 얘기는 보통 클렌저 폼이 거품이 잘 난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처음 펌핑을 할 때부터 거품으로 나온다라는 점. 피부가 진짜 극극극 예민하거나 마찰이 조심스러운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써봤는데 만족도도 높았고 클렌저 세정력도 괜찮았고 쓰고 나서의 마무리감 촉촉함도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는 잘 샀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영업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4계절 내내? 12개월 내내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라쉘레 스크럽 파우더 워시 얼마 전에도 피부 진단을 받았는데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필링이나 스크럽 자극을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스크럽 파우더 워시를 쓰길 잘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고 안에 곡물 파우더가 자글자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 롤링을 해주거나 얼굴에 각질 겨울 정돈하기 정말 괜찮고 쓰고 난 다음에 딱 얼굴을 만져보면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한 느낌? 클렌저 하나로 내 피부결이 달라질 수 있어? 있어요. 저는 정말 만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추천. 다른 파우더 워시도 써봤고 다른 파우더 가루도 많이 써봤는데 진짜 만족도가 높아서 올리브영 갈 때는 놓치지 않고 항상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짜잔! 믹순의 핫센티 버블 토너인데요. 믹순의 그 콩 에센스인가? 그건 유명한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올 초에 약간 필이 떠오는 거예요. 나 버블 토너를
내가 써보고 싶다, 나 버블 토너 너무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버블 토너를 내가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려고 기존에 나왔던 출시 제품들 중에서 버블 토너를 막 검색을 해가지고 버블 토너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믹순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스킨케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내가 루틴을 하다가 아니면 내가 가끔 머리를 말리다가 나 이 제품 필요한데? 나 이 제품 만들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저 진짜 고민도 안 하고 막 제조사 찾아가거나 바로 막 브랜드사 미팅 잡거나 아니면 시장조사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블 토너를 갑자기 삘이 딱 꽂혀버려가지고 이제 찾다가 알게 된 제품이고요. 핫센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근데 핫트리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핫트리프는 어성초라고 하고요. 센텔라 그리고 티트리가 들어가 있어서 딱 진정에 초점을 맞춘 토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존의 토너가 찹토 또는 닥토로 많이 쓰잖아요. 제가 피부가 얼마 전에 뒤집어졌을 때는 닥토, 찹토 못하겠더라고요.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뭐만 닿아도 약간 접촉성 피부처럼 뭔가 이렇게 막 아프고 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민을 했던 게 이런 버블 타입의 토너예요. 근데 안에 어성초랑 티트리 그리고 센텔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정에 진짜 좋다라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시죠? 오! 거품이 사라졌어. 처음에 펌핑을 하면 거품 형태인데 이 거품이 피부에서 롤링하면 흡수가 돼가지고 바로 토너처럼 에센스처럼 피부 겉속을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자체의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괜찮지 않나요? 특히 피부가 극 예민하거나 화농성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에 많이 마찰을 주거나 접촉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자극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을 줄이는 게 좋아가지고 저도 이 제형을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내가 생각한 것들은 이미 다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특이한 제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자, 온라인분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한 거는 브랜드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진짜 신제품으로 마몬드의 블루 아줄렌 클라우드 토너가 출시를 했어요. 저는 이제 스포가 딱 뜨자마자 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마몬드, 야 마몬드 너네, 야 너네 어떻게 이런 걸 또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블루 아줄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정과 수분에 좋은 그 아줄렌 성분을 토너로 만들었는데 그냥 토너 가 아니라요. 짜증나 여러분. 이것도 보실래요?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한 거잖아. 수분감을 비교해 본다면 요 블루 아줄렌이 조금 더 촉촉하긴 합니다. 몰랑이 분들도 다양하게 취향껏 피부 타입별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마몽드를 굉장히 애정하고 잘 써주려고 합니다. 써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꿀팁이 하나 있다면 얼굴 전체 롤링을 해주면서 괄사를 해줘도 괜찮고 디바이스 기기랑 같이 써도 궁합이 괜찮아요. 토너팩처럼 올려놓고 써줘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얘는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어가지고 확실히 민감성, 트러블성, 예민한 피부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제 잘 쓰는 앰플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입니다. 이 스쿠알란 자체가 약간 진정 쪽에 초점을 맞춘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저희 매니저님이 아랑님 요거 진짜 괜찮은데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올리브영 갔는데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싼 듯한 거 찾아요 라고 한다면 요거 에스네이처요. 수분감은 채워주는데 마무리감이 무겁지가 않고요. 따로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얘는 그냥 뭔가 이 자체만으로도 수분을 쫙 채워주는 느낌? 그리고 바르고 나면 약간 이 마무리감이 뭔가 맨들맨들맨들맨들해지면서 피부결 자체가 뭔가 보들보들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부결까지도 같이 잡아주다 보니까 화장하기 전후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수분크림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얼마 전에 터리님이 마켓을 할 때 제가 구매를 했고요. 아드망의 리밸런스 베리어 크림입니다. 아드망에서 저는 토너 패드를 같이 제조를 했는데 앰플도 나오더니 이제 크림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터리님 영상을 봤는데 터리님이 막 이 크림 진짜 막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좋다고 정말 찐 영업을 해주시길래 약간 홀려가지고 마켓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크림을 왜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괜찮아. 크림이 완전 수딩크림 그 자체인데 보통은 수딩크림이라고 하면 가볍고 쉽게 마르잖아요. 얘는 진짜 가벼운데 안 말라요.
그리고 쓱 바르자마자 약간의 그 쿨링감이라고 해야 되나?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이 쿨링감이 뭔가 인위적인 화함이나 민트의 화함이 아니라 그 피부 자체가 시원해지는 느낌? 써보고서는 저는 만족도가 진짜 높았어요. 파란색도 써봤는데 파란색은 약간 보습이고 여름에는 뭐냐? 초록이요. 여름에는 초록이요, 여러분. 와, 이거 초록 색깔 난리 났어요. 제가 영상에서 엄청 좋아했었던 그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크림 있죠? 걔랑 거의 맞먹는데 걔랑 비교를 했을 때 제형은 얘가 조금 더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브링그린보다 조금 더 촉촉해.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수분감이 약간 팡팡팡팡 터지는 느낌이에요. 써보고서는 너무 괜찮아가지고 얘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 퍼서 쓰는 게 아니야 짜서 쓰는 거라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갔을 때도 이거를 잘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는 얘를 엄청 잘 써가지고 지금 약간 공병처럼 아래만 요만큼 남아있고요. 아침에는 아드망 저거 초록이를 잘 써주고 밤에는 요거 에스네이처의 스쿠알란 저녁에 잘 써주고 있어요. 얘가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형감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가볍고 라이트한 타입은 아니고 써보면 약간 보습 막을 씌워주면서 피부에 보습 수분을 같이 채워주는 느낌이다. 오전에 써도 정말 괜찮지만 저녁에 썼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높은 걸 느낄 수가 있다. 저는 어느 순간 거의 공병을 비웠을 정도로 약간 스며들어가지고 잘 쓰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짜잔! 자, 선생님들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A 포르테가 왔습니다. 물랑이분들 제가 얼마 전에 너랑 나랑 아랑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아, 닥터 디퍼런트 아무도 잘 모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물랑이분들이 닥터 디 포런트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비타리프트 A를 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물랑이 분들이 포르테 선택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포르테 인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막 품절에 재입고를 할 정도로 포르테가 진짜 약간 난리가 났었고 확실히 써본 물랑이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물랑이 분들이 언니 이거 진짜 미쳤어요. 언니 이거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져요. 라는 찐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역시 뿌듯하다 뿌듯해. 여러분 진짜 비타민 A가 레티놀 레티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레티날 성분 자체가 25배 더 효과 효능은 높였고 77배 정도 더 비싼 원료다 보니까 저는 이왕이면 레티놀 선택할 바에 레티날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레티놀을 쓰셨던 분들 레티놀을 경험해 보셨던 몰랑이 분들은 레티날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피부에 약간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약간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올 여름철에도 진짜 잘 쓸 제품이라 추천을 해봅니다. 홀랑이분들 여기까지 언니 요즘 이거 쓴다라고 하는 스킨케어 꿀템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의 꿀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